이런 뭐 같은 라이트가 있으면 가장 확인하기가 쉽죠. 한번 꼽아볼게요. 지금 커넥터 방식으로 봐서는 이게 LG 패널이든가 모델인 것 같아요. 자, 라이트가 두 개가 꼽아졌고요. 자,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예, 상당히 밝죠? 5A까지 올라가면서, 예, 라이트는 이상이 없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불량도 아닌데, 화면은 안 나오고 있어요. 라이트는 켜진 상태고요. 화면만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예,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에 오셨을 때, 보니까, 몇번 분해를 하신 것 같아요. 뭐, 나사도 보니까, 풀어서 보니까, 자기 나사가 아닌 것들이 많고요. 예, 한번 수리를 하다가 뭐 포기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포기를 해서 들어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저희도 또 솔직히 수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볼게요. 우선 예, 12.36볼트 인입은 잘 되고 있고요. 5볼트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고 1.3볼트, 2.4볼트, 예, 3.4볼트, 예, 3볼트도 들어가지고 있고 1.1볼트, 예, 오늘 지금 했는데도 패널 쪽으로 전압이 안 들어가네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라이트 바에 불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 화상이 안 떠서 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지금 보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V 라인을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현미경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일단 이 12V가 어디에서 나와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쪽 근방에는 뭐 별다른 소자가 없습니다. 없고 이게 뭔가요? 뭔가가 탔네요. 이게 지금 큰 콘덴서에 지금 가려서 잘안 보였던 것 같은데 Q5라고 돼 있는 얘가 지금 탔습니다. 표면이 긁어보면 긁힐 정도로 탔네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콘덴서를 통해서 지금 이쪽 패널을 전압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태고요. 패널로 전압을 공급해주고 있는 TR입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넘어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타버리니까 여기서 지금 전압이 지금 끊겨버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패널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쟤를 좀 제거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까 그 탔던 부분을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패턴이 지금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지금 이 저항을 통해서 일로 좀 넘어온 다음에 지금 이쪽 TR 쪽으로 해서 지금 이 패널 쪽으로 좀 넘어가게 돼 있는데, 예, 지금 ON을 한번 해볼게요. 예, 이쪽으로는 지금 13. 예, 13.1V가 나옵니다. 예, 여기도 지금 예, 13.13V 나오고요. 예,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TR이 지금 타면서 패턴이 지금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대로는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동일한 TR을 넣어서 하기에는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이 지금 패턴들이 지금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빵꾸가 난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노트북 같으면 이게 다 전기판이라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좀 수리가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층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여기 있는 이그 Q5의 역할 자체가 패널로 이제 온 신호가 들어왔을 때 변압을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뭐그 스위치 역할을 하죠. 스위치 역할을 하고 보호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이쪽으로 예, 점프를 해서 예, 넘겨줄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물론 온오프 할때 말고도 이거 상시적으로 전압을 먹게 되겠죠. 예, 먹게 되면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호를 못 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또 패널에도 휴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할수 없습니다. 이 구멍이 날 정도로 좀 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예, 점프를 해서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화면에서 예, 보이시는 것처럼 예, 콘덴서를 살짝 들어볼까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점프를 했습니다. 했고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 예, 전압이 들어오고 예, 마찬가지로 예, 전원이 들어와집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잘 되면 좋을 건데, 이 점프를 지금 하자마자, 파워 서플라이 CC에 지금 불이 바로 예, 들어와 버리네요. 티콘 보드를 까야 될것 같습니다. 일이 좀 복잡해지네요. 일단 지금 아까 보셨던 이 보드에서 Q5번이 죽어서 지금 일단 점프를 했습니다. 점프를 해서 패널 전압을 살려놓고 꼽으니까 파워 서플라이 CC 불이 들어와요. 예, 그럼 결론적으로 예, 뭐 T콘이 갔든지 뭐 패널이 갔든지 뭐둘 중에 하나는 지금 나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리가 이렇게 쉽게 끝나면 수리 볼 포기를 안 했겠죠. 역시 한번 이렇게 손을 타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손이 많이 갑니다. 아, 참.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수리는 좀안 받고 싶긴 해요. 뭐 골라서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또 패널 불량이 되면 완전 김 빠지는 거죠. 아유,
네, 지금 원인이 된 것을 하나를 찾았습니다. 어디냐면, 예, 얘입니다. 예. 얘가 여기까지도 손을 대고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지금 F100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지금 휴즈입니다. 휴즈인데, 휴즈도 터졌고요. 아마 이 12V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이걸 넘어서 들어가는 와중에 이 다이오드가 터지고, 이 지금 휴즈도 좀 터진 것 같습니다. 예. 얘는 완전히 나갔네요. 자, 그러면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얘는 제거를 했고요. 새로운 다이오드를 박아줬습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예, 지금은 괜찮죠? 그리고 제거한 녀석입니다. 제거한 녀석인데, 예, 얘는 예, 지기가 좀 힘드네요, 이거. 예, 보시다시피 완전히 나갔습니다. 자, 제거를 했고요. 이제 여기 있는 휴즈만 갈아주면 예, 수리가 끝이 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줬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예, 이쪽에는 이제 전원 파트들인데 지금 전원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 값들이 예,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별 이상 없으면 휴즈만 갈고 나면 예,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휴즈까지 교체를 하고 그런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예. 보시다시피 화면이 잘 나왔습니다. 예, 뭐 화질도 괜찮고 모니터 자체는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티콘 보드하고 LED 보드가 복합불량이 난 예, 모니터를 한번 예, 수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